오늘 또 달라이라마 존자 견성했냐 못했냐 뭐 이런 올라갔잖아요. 동영상 오류가 있다 제 생각에는. 네, 달라이라마 존자 같은 분은 매일 아침 명상하시고 하루 종일 불법 연구하시고 그 참나를 모르실 리는 없대요. 체험을 못했을 리는 없고 명상하면 그거밖에 없는데, 똑같은 명상하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도 닉마파식으로 명상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 몰라 오직 현존하기. 그러면 그 자리 똑같이 체험해요. 그게 참나다, 공적 영지다. 텅 비어 있는데 이원성도 없고 인과성도 없고 연기를 초월한 자리니까 텅 비어 있고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이 없어서 텅 비어 있고 그 자리가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영지다 해서 공적 영지. 그 체험하시는 건데 달라이라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겔룩파라고 한 달라이라마 소판 그 학파의 교리의 문제죠. 본인의 체험도 나 체험했어 이게 답이 아닌 이유가 체험과 개념이 정확히 만나야 되거든요. 네 체험과 잘못된 개념이 만나면 오류가 일어나죠. 찜찜한 이론이 전개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자명해질 수가 없죠. 달라이라마 존자의 안타까운 부분은 참나를 체험하고도 그 참나라고 정확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파 중에서도 귀류논증 중간파라는 특수한 입장의 학문을 가지고 겔룩파 입장이죠. 학문을 가지고 그 체험을 설명해 버리니까 그 알아차리는 의식도 무상할 거다. 그 자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시공도 없다. 닉마파 족체 명상법에서 주장하면 그거는 받아들이되 또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지 않되 그런데도 무상할 것이다. 계속 변하면서 영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간파 그 쫑카파 그 스님이 해놓은 이론들을 자꾸 섞어버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체험이 개념으로 인해서 왜곡된다. 왜? 겔룩파 입장에서는 무상하지 않은 게 없어야 되거든요. 무상하지 않은 게 있으면 참나가 존재할 근거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똑같은 체험을 하고도 이 알아차림이 무상하다. 무상하니까 자성이 없는 거고 자성이 없는 거니까 공하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의식도 본래 무상해서 인연따라 일어나고 공하다. 다 인과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그 안에서 미세하게 또 인연따라 일어나고 생멸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벌써 모순이에요. 닉마파 고승들 주장과는 모순이지만 중간파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해요. 달라이라마는 다르다. 닉마파 이 주장과 그 공적 영지에 해당되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에 대한 설명과 중간파 입장은 다르다. 다르지만 회통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다르지만 그래도 회통시켜 보면 그런 의식이 있긴 하지만 그 의식도 생멸하고 있을 것이다. 오묘하죠. 시공을 초월했지만 생멸하고 있을 것이다. 인과를 떠났지만 생멸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다 모순입니다, 사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이라마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해서 그 자리를 참나라고는 안 하면서 어떻게든 지극히 미세한 의식, 우리의 모든 업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면서 스스로 생멸하는 미세한 의식. 하지만 한 번도 없어진 적은 없는 상주하는 의식. 이게 묘하죠. 예, 요게 예전에 이제 유식학에서 아래아식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아래아식의 작용적 측면이지, 본체는 역시 공적영지 진여거든요. 유식학에서 볼 때도. 원성실성이라고 진여 자리가 있어요. 대원경지. 거기서 일체를 꿰뚫어 보는 그 본래의 지혜 자리가 있어요. 나중에 그걸 다시 이제 획득했을 땐 대원경지 그러지만 본래의 그 진여 자리가 있는 거죠. 그 자리는 그 생멸이 없죠. 근데 그 아래아식의 작용, 채식, 육식, 오식을 낳는 그 팔식으로서의 작용에서는 생멸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왜? 현상계가 생멸한다는 건 아래아식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변화의 측면과 불변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측면은 의타기성으로 설명하고 연기법이죠. 불변의 측면은 원성실성, 진여의 측면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그 중에 변화하는 부분을 취해가지고 그 이론을 전개한 쫑카파 그 대사의 이론을 가지고 참나의 변화하는 측면만 강조한다는. 그러니까 생멸하는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나가.
참나는 불변이지만 일체 생각감 정오감 육군의 세계를 참나가 낳고 굴리다 보니까 현상계와 함께 수작을 부리는 부분 측면에서는 변화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현상계 입장이지 절대계 입장은 아니에요. 절대계 입장에서는 불변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요, 닉마파나 까큐파의 고승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참나가 있다고 해요. 파드마 삼바바도 참나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닉마파 한국 지부가 세첸 코리아 거기 영수 스님은 그냥 참나라고 해요. 순수한 알아차림이 참나다.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근데 막 비판하는 스님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티벳 달라이라마 뭐 제자분이라면서 비판하는 분들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뭐 제 논리가 제가 이해한 중간파 논리가 뭐 좀 우스운 수준이다? 뭐 중간파가 아니다 이런 말 하는데 코미디인 게 뒤져보세요. 국내에 출간된 달라이라마 책 다 뒤져보세요. 제 논리로 설명합니다. 달라이라마가. 저 맞춰드린 거예요. 중간파 논리를 달라이라마 논리, 달라이라마가 설명하는 논리에 맞춰드린 거예요. 저더러 제 중간 논리가 웃기다고 지적하는 건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이라마의 논리가 웃기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코미디죠. 달라이라마 책 좀 보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달라이라마의 논리 그대로 설명드렸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그래야 달라이라마 책과 제 주장을 비교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드렸는데 제 중간 논리나 뭐 그 인과법에 대한 설명이 뭐 우습다 이상하다 중간파 논리가 아니다 그 얘기는 그대로 달라이라마에 대한 비판입니다. 저한테 해당이 안 돼요. 왜? 저는 그대로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런 것만 참고해서 달라이라마의 그 견성에 대한 문제 참나에 대한 문제 이해하시면 훨씬 도움되실 것 같아요.